여호수아 10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 합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나올 Adonijah, the king of Jerusalem, heard that Joshua had taken Ai and totally destroyed it, doing to Ai and its king as he had done to Jericho and its king, and that the people of Gibeon had made a treaty of peace with Israel and were living near them.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전멸시켰지요. 그리고 거기 다 불살르고 왕은 밖으로 내쫓아서 그 돌무덤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도 황폐하게 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다 함락을 시켰고 그리고 그 기브온 주민까지도 화친하여서 그 트리티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 감히 전쟁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기부한 사람들은 물기는 사람이 되고 나무꾼으로 전락이 되게 되었지요. 그 목숨을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리긴 하였지만은 그렇게 종살이로 전락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He and his people were very much alarmed at this, because Gibeon was an important city, like one of the royal cities. It was larger than Ai, and all its men were good fighters. Fighters. 그래서 그 기브온 는 그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봤더니 오히려 더 아이성보다 더 큰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화친을 맺게 됐다는 그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So Adonijah, the king of Jerusalem, appeared to Horam, king of Hebron, Piram, king of Jeremus, Japir, king of Lachis, and Dibir, king of Eglon. 그래서 appear 하면은 항소, 항상고, 매력이란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자선단체나 경찰의 호소, 간청, 애원 그런 뜻이 있네요. So Adonijah, the king of Jerusalem, appeared to Horam, king of Hebron, Piram, king of Jeremus, Japir, king of Lachis, and Dibir, king of Eglon. 그곳에 왕들에게 급히 전갈을 보내서 이르게 된 겁니다. 4절 말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Come up and help me attack Gibeon, he said, because it has made peace with Joshua and the Israelites.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여호수아를 감히 대항할 수는 없고 기브온을 치자고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였으니까 기브온을 치자고 이렇게 또 나오네요. 5절 말씀 아므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Then the five kings of the Amorites The kings of Jerusalem, Hebron, Jeremus, Lachis, and Eglon,
joined forces, and they moved up with all their troops and took up positions against Gibeon and attacked it.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드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이렇게 그 같은 동족이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화친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기브온에게 대진하고 싸움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 이또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다음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승리만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